네, 합천 환강 북유수 개발과 창녕 강변 여가수 개발 사업이 지난 3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선 주민 합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합천에서 환강 취수장 반대, 합천군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합천군 의회 권영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천군 의회 의원 권영식입니다. 네, 오랜 기간 합천에선 환강 취수장 반대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번에 정부 예타조사 대상 사업이 됐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합천군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창녕, 거창 많은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합천 환강 홍수 피해가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추진이 빨라진 듯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지난해 수자원 방류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많은 피해를 입혔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우리 그 또 취수원 관련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땜 피해 주민들의 그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그 취수원 관련된 것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환경부와 낙동강 통합물관리위원회, 그다음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좀 빨리 진행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수원 관련해서 정부는 지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번 사안 지역민의 합의가 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환경부와 그 낙동강유역통합물관리위원회 또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의 우리한테 어떤 엔지도 없이 자기들 절차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번에도 예비타당성 그 대상 사업에 포함할 때도 나중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만 우리한테 짧게 공문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민과의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리고 우리 반대해왔던 이런 분들을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절대로 합천군의 취소는 반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합천군은 전민이 한마음 한모이 돼서 이 취소론 관련돼서는 반대할 것을 항상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합천 취수장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한 지역의 반응, 이슈앤피플로 알아봤습니다.